항공업계가 비행기 표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른 탓인데요.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다음 달 국제선 표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를 2%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주노선의 편도 요금이 2천 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장은 할증료 동결을 결정했지만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만큼 6월 이후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할증료 인상은 유가 때문입니다. 항공사 매출 원가의 30%는 항공유 구입에 사용되는데 최근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행기 리스료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3,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고 환율이 10원 오르면 전체 27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나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분명히 그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2분기 실적부터 좀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되면 결국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행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여행 취소 사례는 많지 않지만 환율이 나빠진 만큼 해외여행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신규 유입률이 좋지는 않아요. 유의미할 정도로 꺾였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심리가 조금 저하되는 건 사실인 거고요. 항공사들은 환율 영향이 덜하고 일정이 짧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비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